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의 그 코인 투자가 상당히 문제가 좀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돈을 주고 구입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이 추적에 따르게 되면은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해줬다 이게 이름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민주당 수뇌부가 전격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김남국으로 하여금 빨리 코인을 팔아! 그리고 이걸 덮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작은 제목처럼 이번 문제의 핵심은 김남국이 130만 개 넘는 그 코인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이야기.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가? 취득 경위를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인 돈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가들의 역추적 결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아주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그러니까 검찰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언론들이 추적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마저 못해서 검찰도 따라가는 형국을 제하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죠. 이번에 큰 특종을 한 디지털 에셋이라는 가상 화폐 전문 온라인 매체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김남국의 가상 자산 지갑들 어떻게 찾아냈나 박상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특종입니다. 어느 매체도 할수 없는 가상 화폐라는 그런 기술적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런 신문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디지털 에셋은 5월 9일 오전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2022년 초 가상자산 그래소 빗섬에 위믹스 13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32만 개 코인들은 그래소 업피트 지갑과 클립 지갑에 이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체한 겁니다. 누가 김남국이 아니고 누군가가 김남국에게 이체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코인을 지금 팔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남국의 지갑에 대가를 받지 않고 누군가가 132만 개의 코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남국은 5월 8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면서 2021년 초에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해명, 이 입장문은 빈틈과 모순이 많았고 의혹을 더욱 키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132만 개의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의 취득 및 보유 경위는 해명하지 못했다. 해명할 수가 없겠죠. 김남국에게 누가 위믹스 가상화폐 132만 개를 이체해 줬냐 이야기죠. 무엇을 여러분들 목표로 이체해 줬냐 이야기죠. 김남국이란 초선 의원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믹스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띄우기 위해서 이재명 여러분들 선거 대책에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 위믹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냐야. 누가 좋냐야. 그게 핵심인 겁니다. 디지털 sn은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에 공개한 몇 가지 단서를 모아서 그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위믹스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남국은 입장문에서 주식 팔고 시세 차익을 가지고 위믹스를 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 에셋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거짓말을 왜 했겠습니까? 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딴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은 클립 지갑 주소 1310개를 김남국이 본인의 여러분들 가상화폐 지갑을 개설했다고 발표한 날짜에 생긴 1310개를 이름 추적해가지고 그 가운데 김남국이 것으로 보이는 아주 유력한 지갑을 예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체를 시켜준 겁니다. 그 날짜가 다 나옵니다. 2022년 초에 가상화폐, 그래서 빗섬에 위믹스 13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90 만 개는 가상화폐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체된 것이고 42만 개는 클립지갑에 이체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러분 이렇게 뭐다 밝혀진 겁니다. 네. 김남국은 이처럼 낱낱이 밝혀지려 생각 못했을 겁니다. 네. 그 이제 이번에 김남국 씨 사건도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집단 지성이 활성화된 겁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어저 친구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했네. 그렇겠서이러들의 어이없심을 갖고 여기 무슨 돈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이없심을 갖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찾아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착하게 가입이라고 김남국이 이야기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자기가 지금 세 종류를 갖고 있다. 세 종류. 가상 자산 잔액을 토대로 바로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이점한번더 강조하게 되면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코인 취득경입니다. 김남국은 더불어민당은 이 김남국의 취득경이 대한민국 검찰은 명예를 걸고 김남국이 총 132만 개 위믹스 코인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한 가지 분명하게 된 것은 주식 팔아 산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공짜로 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에셋의 추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80만 개 위믹스를 처음 취득한 자금은 적어도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식 팔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위믹스 80만 개를 산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위믹스를 처음 취득한 그레스는 빗썸이란 사실과 그가 보유했다는 위믹스는 87억 원치란 사실도 확인했다. 조선일보가 5일, 5일 날 60억 원치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 보도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름 달라 들어가지고 김남국의 지갑도 찾아내고 김남국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 이름들 코인도 이름도 찾아내고 다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위믹스 취득 경위 자체가 해명되지 않았고, 위믹스 취득 경위는 숨긴 것 아니냐, 주식 매각대금 10억 원은 다른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 의혹을 낳았다.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 10억 원을 2021년 2월 9일 11월 10일 세 차례 업비트 입금해서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뭘 찾아낸 겁니까? 자기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게아니라는 겁니다. 업비트 여러분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누군가 쏴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송금할 때 이체해 준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체를 해준 겁니다. 누가 이체를 해줬습니까? 핵심입니다. 누가 132만 개의 코인을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해줬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가로 이런 132만 개를 누가 이체해줬냐? 이야기죠. 여러분, 정확하게 나옵니다. 1월 20일 김남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차례 걸쳐서 42만 개의 위 믹스가 김남국의 지갑으로 빗선합,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예, 이렇게. 입력된 겁니다. 42만 개. 42만 개가 가상화폐 그래서 빚섬으로부터 김남국에게 쏴진 겁니다. 누가 입금 이체해 줬냐.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27억 상당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빗썸에서 거래소에서 김남국에게 얼마를 좀쏴줬는가 하니까 90만 위믹스가 입금됐습니다.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빗썸 핫월렛에서 김의원 업비트 지갑으로 입력됐고 그것이 업비트 핫월렛로약 60만 개가 입력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빗썸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예 김남국 의원에게준 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름들 두 가지가 밝혀진 겁니다. 59억 4천만 원치. 다시 요약 정리하게 되면은 비핫 원래에서 김남국 지갑으로 위믹스 27억 6천만 원치가 이체됐고 비섬핫 원래에서 김남국의 지갑으로 59억 4천만 원치에 이체가 또된 겁니다. 도합 132만 개가 여러분들 입력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와가지고 코인 팔아라, 말아라. 이거는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김남국에게 누가 132만 개의 코인을 줬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거짓말 하겠죠. 범죄자들이 이러면 끝까지 거짓말 하지. 이러면 부는 사람 봤으니까 지금 이재명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김만배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여 이름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하는 거 보시기 강래구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 여러분, 윤뭐 간석인가 석관인가 하는 사람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밝히는 거죠. 강래구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몫인데 상당히 힘을 여러분 검찰에게 실어준 겁니다. 디지털 SH라는 가상화폐 여러분들 그런 전문 잡지에서 142만 개가 시간을 이름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입력이 된 겁니다. 90만 개한 번은 90만 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 에 이름들 2022년 1월 21일 날 42만 개가 입력이 된 겁니다. 비썸 가상화폐 그래서 비썸 핫 원래에서 김남국이 이름 지갑으로 한 번은 여름 42만 개, 한 번은 90만 개, 총합 132만 개의 코인이 입력된 겁니다. 누가 이체해줬습니까?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김남국이 잘생겨서 좋겠습니까? 김남국이 허구대가 여름 멀쩡하기 때문에 좋겠습니까? 김남국이 여름 정치 잘하라고 좋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은 꼬리표가 있는 겁니다. 87억 정도 상당의 여러분들, 위믹스 코인 여러분들, 그런을 이체시켜 줄 정도가 되면은, 그걸 여러분 밝혀내는 겁니다. 계좌 추적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검시에 밝혀지겠죠.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남국의 4.15 총선 당선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0장을 얻는 동안에 김남국은 92장 정도를 얻을 정도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사전투표와 간의사전투표에서 김남국이 대승을 거둬가지고 국회의원 뺏지를 단 겁니다.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선거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선거데이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은 정상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이 안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해부한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그리고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선거가 바로 쓰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